고무 스타일을 너무 오랫동안 했었어요. 커트를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못 기르겠더라고. 언제 자르셨어요? 짧게? 짧게도 한 2년 정도 됐는데 얼굴형이 어울리고 변화를 이렇게 딱 거울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싫어요. 야하게 하고 다녔어 머리. 근데 지금 이제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어디서 오셨죠? 서울. 오류동. 아유 엄청 멀리 오셨네요. 멀어요. 엄청 멀으시네. 뭔데도 보고 싶어서. 근데 카트를 조금 잘 치면 손질을 하기 쉽던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가 여기가 중간이 가서 죽어요. 묶고 올리는 게 편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잘라서 뒤도 없고 옆에 있고 그냥 머리가 착 달라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웨이브 좀 있는 걸 했거든요. 근데 저 웨이브 있는 걸 안 좋아했는데 우리가 죽는다. 죽어요. 뒤통수도 없잖아요. 뒤통수도 없잖아요. 얼굴 형이 맞죠. 난 변화를 주고 싶어요. 꿈을 크게 갖고 왔어요. 변신을. 얼굴이 기니까 긴 얼굴에 맞는 스타일? 대비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밑으로도 길게 나가지고. 아 길게 나셨네요. 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가도 그렇게 못 잘라주고 항상 그렇게 남자처럼 잘라놓더라고요. 뒤통수가 완전 납작이에요. 나온 거 거의 다 봤어요. 영상을? 네. 거의 다 봤어요. 세상에 이런 분도 있네. 아~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도 있네. 놀래면서 이제 아~ 팬이 됐어요. 나하고 확 들어갔지. 이분 두 장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머리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짧게 자르면 남자 같아.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다 이거 진짜로. 아 그래요? 네. 한번 다녔던 분들은 영상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영상 볼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떡해. 좀 도와주세요. 해남 머리고 약간 곱슬머리는 가위로 자르도록 해. 7cm 정도 다 잘라주세요. 자 여러분들 문제 드릴게요. 제가 맞추는 문제 맞히면 사진 찍어드릴게요. 특별히 사인까지 해줄게요. 야, 나도 뭐 맛있는 사진작 한 장. 머리가 죽었어. 그렇지. 여기 연기한 사람도. 동그랗게 만들어줘, 동그랗게. 제가 왜냐면 여기를 울려고 1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엄청 와보고 싶었던데. 임수정 닮았어. 뒷머리 납작합니다. 5cm 남기고 다 자를 거야. 연하 볼 때 뭐 50분, 1시간 보면 안 돼, 짧은 머리. 금방 봐야 돼. 죽은 데는 살리고 튀어나온 데 안 살리고 앞머리 좀 죽은 데는 살짝 살려주고 라운딩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죽었어. 한 바퀴 앞머리 씻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튀어나온 1cm 여기다 120도 들고 여기는 아예 안 잘라줘야 돼. 3cm 기장되고 이거 다 잘라줘야 돼. 동양인에 맞는 커트 스타일이에요. 디스크런 신 마지막 5분 10분에서 스타일이 결정됩니다. 0.5cm만 좋아요. 장미 닮았다. 아예요? 장미 됐구만요. 장미 닮지 않았어? 저기서 지금 저 너머에서 웃잖아. 왜 웃어? 눈치가 없어. 왜 저래? 기다림 불안했어. 그 영상 봤을 때 사람들이 확 그러길래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 혼자 그랬어요. 아... 그런데 나도 그 말이 나오네요. 저절로 중간 볼륨 주고 3cm에서 반대로 주고 깔짝깔짝 오케이. 어따 살았다. 오 볼륨 주고 차 없어. 이거 훨씬 낫다. 세련돼 보인다. 한박한데요. 항상 보호 단발만 하셨습니다. 보호 단발은 하지 마세요. 식상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예 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없는 머리는 그냥 길게 가려줘야 됩니다. 보통 60대 이상 엄마들 두상이 변합니다. 머리 너무 많이 들어. 아 진짜? 머리가 없으니까 잔머리를 살짝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선생님하고 사진도 찍고. 아 감사합니다. 미디엄 허시컷이에요. 숱이 많아서 너무 가도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머리는 라인 딱 보이게 엣지 있게 여기 살짝 묶는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보이게끔. 이게 포인트예요. 머리가 너무 예뻐서 내가 지금 부담스럽게 갈라왔어. 머리도 거기 많이 살았네. 갈라진 느낌 좀 더 듣고 뻗치는 머리 이거 좀 고급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만 살짝 낸 거고요. 선생님하고 찍어주세요. 네. 저랑 찍어주세요. 동생님. 예. 얼굴. 근데 원래 유머 관계는 나. 안녕하세요. 잘 하세요. 슬림하게 잘라주고 여기는 뒤로 얹기만 하셔야 되는데 린스타를 나오셔야 돼요. 그냥 자르지 말고 언더는 짧게 하고 이 머리가 여기 귀 반만 뒤로 넘기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한 바퀴 반바퀴 C컬 네이프는 그냥 C컬. 제가 원했던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를 그렇게 다른 데는 여기서 이렇게 쳐가지고 남자처럼 만들어요. 아, 안 돼요. 네. 이게 포인트야. 네. 두성대로 이렇게 라인. 역시 원장님이 딴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아, 너무.